낮과 밤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환경에 따라 두 가지 삶을 사는 사람들. 오랜만이셨네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배우 강철,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한 야간 업소에서 쉴 새 없이 꾸준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가시려고 해? 몇 사람? 과일 안주까지 척척 깎아내어주는 세심함까지 손님 접대가 아주 능수능란해 보입니다. 아, 좋지 않습니까? 맛있죠?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에 손님들도 만족합니다. 혹시 배우를 그만두고 이곳에 종업원으로 새 출발해 제2의 인생을 사는 걸까요? 제가 이거 맥주도 나르고 이 컵도 갖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안주도 갖다 드리고 또 손님 오시면 싹 서빙도 하고 제 임무가 그겁니다. 서빙맨. 배우 아니세요? 아 배우여도 배우가 뭐 필요 있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투잡을 제가 하고 있어요. 투잡.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고 있다는 강철. 그런데 잠시 후 의상을 갈아입고 꽃단장을 하는데요. 뭐 하시게요? 아, 지금 이 시간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이번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항상 잊지 않으시고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우리 가게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하는 틈틈이 무대에도 선다는 강철. 중저음의 음색이 매력적입니다. 사실 그는 지난 2018년 정식으로 데뷔한 가수이기도 하죠. 신금을 울리는 구성진 목소리. 노래도 연기하듯 감정을 폭발시키는 강철. 그가 노래를 시작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수는 제가 한 지가 한 5년 됐네요. 5년. 코로나 시작할 때 했으니까. 저는 뭐 가수는 이제 요즘은 그 올 엔터테인먼트라 뭐든지 안 하면 안 돼요.